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굴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. 무명강사 노랑잠잠입니다. 제가 이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 때는 그런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내가 그래도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3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,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. 그래서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야기하자면 할 얘기 되게 많을 것 같았거든요. 그래서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을 이제 만들었죠. 그랬는데 이게 항상 느껴지는 건 생각과 현실은 다르죠.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의 성격에 맞는 영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편을 찍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야기거리가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최근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이제 그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보다는 그냥 저 노랑잠수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위주로 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요. 그리고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도서 리뷰를 꾸준히 썼었거든요. 그게 아까 확인해 보니까 30, 40편 정도 되더라고요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한참 열심히 쓰던 당시에는 아는 분들이 책을 내신 분들이 몇분 계셔서 그분들이 저한테 책 보내주시면 그 리뷰도 써주기도 하고 했었는데,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제 그 도서 리뷰 영상 찍는 게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좀 덜해서 도서 리뷰 영상도 좀 많이 올리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 주제를 못 잡고 영상들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, 그렇다면 차라리 채널 이름을 바꾸던가, 노랑잠수함의 뭐 항해일지 뭐 이런 식으로 바꾸던가. 근데 그러기는 또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. 그래서 계속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최근에 내린 결론 하나는 좀 힘을 빼자였어요. 그래서 그 전까지는 무언가 내가 강의를 경험하면서 내가 쌓은 나만의 노하우를 알려주겠어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, 좀 시간 방진 얘기죠. 30년을 시시하게 무명강사 살아온 놈이 뭔 노하우가 많겠습니까?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그냥 제가 강의를 하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재밌는 에피소드일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그냥 아, 저 사람 저런 일도 있었구나라는 정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,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게 이제 그첫 번째 영상이고요. 오늘 할 얘기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솔직히 말하자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이 하나 나더라고요. 아, 맞다, 그랬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아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분 부분 시기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왜 노랑잠수함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영상이 있는데, 그것과 약간 시기가 겹치니까 아마도 이야기도 살짝 겹치는 부분이 좀 있을지 모르겠네요. 어쨌든 그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89년 12월 27일, 28일 그때쯤에서 이제 군대를 제대를 했습니다. 제대를 해서 컴퓨터 공부를 했어요. 그래서 딱 제대하고 나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개인용 컴퓨터가 대세가 되는 시절이 되어버렸고, 그래서 프로그래밍 과정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,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윈도우는 당연히 없었고, 그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는 MS-DOS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내놔서 그 IBM 호환기 중에서 MS-DOS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 일단 기초로다가 들어가고요.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실습하는 거는 터미널 연결해 가지고 연습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리고 이제 코딩도 그 코딩지가 따로 있어서 거기다가 펜으로 일일이 쓴 다음에 보고 타이핑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6개월씩이나 정기과정 공부를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. 그 도스, 그 컴퓨터 사용 방법 자체만 배웠고, 코볼 포츠랑 어셈블리 이거는 뭔지 개념도 못 잡았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
중견기업들의 이제 그 전산실에 출직도 하고 그랬는데, 저는 못한 거죠. 그러면서 컴퓨터를 공부하고 이제 그랬었는데, 어쨌든 그 시기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,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자기가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컴퓨터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, 언론사 전산실에 취직을 하게 돼서 그 자리를 그만두게 됐다.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그만둘 순 없고, 누군가를 좀 소개시켜서 자기 대신 할수 있겠으면 좋겠는데, 너 지금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되고 배우고 있고 이러니까 아르바이트 삼아 해보면 어떻겠어?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럼 하는 얘기가, 너 지금 어차피 컴퓨터 배우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.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굴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자신 없다고, 난 못할 것 같아. 그랬더니 모든 강의에 필요한 자료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한번 해봐. 검사 한번 해보면 좋지 뭐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이제 그 학원이 사실 요즘에는 동네에 그런 이제 조그마한 컴퓨터 학원이니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. 그냥 기껏해야 뭐 유치원 정도들 말고는 뭐 태권도장 이런 것들 말고는 컴퓨터 학원이니 뭐니 이렇게 작은 규모의 동네 학원들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. 근데 그 시절에는 그런 학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. 그래서 그 덕분에 사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기도 조금은 쉽지 않았을까 싶어요. 뭐 그냥 아는 사람 소개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, 뭐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일단 동네 컴퓨터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나면 좀더큰 데로 옮기고 큰 데로 옮기고 이렇게 커나갈 수 있었던 시기였으니까. 그래서 어쨌든 갔는데, 거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였었고요. 그때는 물론 국민학생이라고 불렀으니까만. 여기가 컴퓨터실이 두 개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이쪽 컴퓨터실은 16비트 XT 컴퓨터가 있었고, 이쪽 컴퓨터실은 8비트 컴퓨터가 있었어요. 그래서 16비트 XT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는 이제 도스, 뭐, 그 다음에 베이직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8비트 컴퓨터는 사실 이제 실습을 할수 없을 만큼 구형 컴퓨터가 돼버린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게임팩 자트 쌓아놓고 일찍 온 애들 거기 앉아서 게임하고 그러다가 자기 수업 시간 되면 이쪽 방으로 건너와서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듣고, 요렇게 이제 몇 달을 했었거든요. 오래 하진 않았고요. 한 반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정확하진 않은데. 근데 이제 그러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, 생각보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이제 제가 이 이후에 그 정식으로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하게 되면서 되게 많이 고생을 좀 했었는데, 그때는 초등학생들 대상이고 가르친다라기보다는 같이 놀아주는 정도의 느낌이었었기 때문에, 한 20, 30분 실습하고, 야, 같이 가서 게임해. 그럼 애들 이제 좋다고 가서 게임하고, 그러다가 선생님하고 부르면 왜? 이거 게임 안 돼요. 이제 그거 해결해주고, 이런 생활이었으니까 사실 힘들 것도 없었고, 그랬었죠. 그랬는데도 몇년 지나서 한 2, 3년 정도 지난 다음에, 그 당시에 저한테 배웠던 그 초등학생 꼬맹이들이 중학생이 돼서 연락 와가지고 만나기도 했었고,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. 아,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꽤 나름대로 의미가 있구나 라는 생각도 좀 했었던 기억도 나고 합니다. 제가 첫 강의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거기를 그만두면서 컴퓨터 그래픽 공부를 했는지, 컴퓨터 그래픽 공부 좀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거기 그만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, 어쨌든 이제 거기를 그만두고 컴퓨터 그래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완전 이제 진로가 바뀐 그런 계기가 됐었죠. 어쨌든 제가 만일에 그 당시에 그 초등학생들과 함께하는 몇 달간의 경험이 없었으면, 아마 그 이후에 정식으로 강사가 되는 그런 선택을 못했을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되게 내성적이거든요. 지금은 그나마 좀 덜합니다만, 그 시절에는 사람들 보고 되게 막 이렇게 낯도 많이 가리고요. 되게 심했어서, 그것 때문에 사실 초창기 때 강의를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 경험이 없었으면 강의하겠다는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러니까 사실 요즘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, 동네에 있는 작은 컴퓨터 학원들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은 사실 거의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? 뭐 있다고 해봤자 조그만하게 뭐 음악 학원들 이렇게 이런 것들 좀 있습니다만, 기술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는데,
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, 사회적으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지역 문화, 지역 교육의 어떤 그런 토대가 싹 바뀐 건데, 그게 이제 언제냐면 IMF 터치고 난 이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워낙에 이제 회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재취업 교육을 위해서 이 직업 전문 학교를 강화를 하면서 이제 교육비를 나라에서 지원하기 시작했죠. 그러면서 그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그 교육비 지원 사업에 조건이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학원들은 못 살아남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. 왜냐하면 규모를 키우자니 돈이 들어가고 규모를 키우지 않자니 죄다 직업학교 떠나버리니까 이 수강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점차 밀리고 밀려서 결국에는 학원들이 다 문을 닫는 그러면서 그런 사회교육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방향이 확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된게 이제 고시기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게 옳은 방향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판단법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강의를 했던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런 작은 규모의 교육기관들, 그런 작은 학원들이 없어진 것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제가 강의를 처음 하게 된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사회교육에 대한 비판? 뭐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서 일단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처음 강의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, 어떤 강의를 했는지 짤막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무명강사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.